토요일 날 이 금쪽 같은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인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참여하시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유익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2024년 금년부터 저희 나라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외국인 주민이 넘어섰습니다.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요? 5%. 제가 이렇게 5%라고 5%. 그래서 5%가 넘었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공식적인 땡땡 국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국가일까요? 네? 다문화 국가? 이민 국가? 아, 이제 제 얼굴을 보면 답변이 안 나오고 여러분 이제 네이버 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답변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 다인종, 다민족 국가. 예, 조금 이제 뭐 다문화 국가 뭐 같은 말입니다. 예,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그렇게 합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좋은 세상에. 예, 어제도 저희 휴일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89이신데요. 어머니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괜히 저희 어머니가 좀 놀래가지고 파묘라고 보셨나요? 아, 재미는 있습니다. 파묘를 봤는데 저희 어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참 좋아지니 세상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니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 시대의 그 최고의 스승님 두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제가 한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선생님과 유 선생님. 내 선생님과 유 선생님 두 분이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혹시 제가 그런 질문하면 빨리 검색을 해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네, 답이 다 나오니까 사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뭐 사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도 사실 이 강연을 만들면서 내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1345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화하고 뭐 이게 돼서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봅시다. 예, 오해와 진실. 외국인 근로자,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자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가 뭡니까? E9 비자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은혜에 강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특별히 오늘 외국인 근로자,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하면서 우리는 사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 팩트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좀 암기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저의 이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뭐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선생님들 계시죠? 한글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글 선생님들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좀 지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죠. 어려워요. 네, 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운 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주민들, 이제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이자도 빼버리자고 그냥 외국인 주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에게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주민들도 아, 내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친구들이 경계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주민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해지기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공할 게 있죠. 예, 제공하는 게 이제 지금도 하는 것이 한글 교실을 제공하고 또 사실 외국인 친구들이 교회 오면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조금 따뜻한 미소 또 따뜻한 말 이렇게 대해주는 곳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들, 외국인 주민, 외국인 이주민이라면 크게 세 가지 부류를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큰 한 60%에서 6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은 누구를 말합니까? 외국인 근로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25% 차지하는 게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자, 결혼 이주 여성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통계에는 이 귀화한 사람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법적인 자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유학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제 외국인 주민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결혼 이주 여성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적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왜 한국에 옵니까? 돈 벌러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왜 한국에 옵니까? 잘 살라고. 경제적인 약간 탈출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돈입니다. 그래서 왜 결혼 이주 여성들도 뭐 이제 우리 혹시 이 중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으시면 다문화 가정은 지금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다는 게 법적인 이제 자기 조건은 똑같이 결혼 이주 여성의 그 비자 종류가 무엇입니까? 네. 결혼 이주 여성의 비자 종류는 아 F6입니다. 그렇습니다. F5는 영주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아셔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 친구들한테 너 F6네? 야 그러면 너 어떻게 지금 비자 계속 연장해야 되겠네? 응. 너 비자 연장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어? 이혼했어? 이혼했으면 너 어떻게 연장해? 자녀 면접 교수권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너 자녀 부양권을 가지고 있어? 뭐 그런 것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대충 좀 감이 오십니까?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좀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다.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는 만큼 좀 친해지겠죠. 도와주는 만큼 친해집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 그 친구들은 이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이득이 되겠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친구들도 얼굴 표정도 풀고 조금 더 가깝게 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착 갖다 붙는 그런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식입니다. 그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알자는 겁니다. 좀 알자는 겁니다. 예. 너무 몰라요. 그렇죠? 네, 잘 몰라요. 모르면서 판단해요. 잘 모르면서 그냥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냥 동남아 그러면 못 사는 나라에 돈 벌러 왔어. 그게 우리는 그냥 다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 뒤에 있는 분은 혹시 한국 분이십니까? 그 우리 남자분이요. 남자분입니다. 아니 그 위에 청조끼 입으신 분. 예. 저는 어디 가면 저는 필리핀 사람이나 소리 많이 들거든요. 예. 저는 필리핀 사람 눈도 살짝 들어가고 코도 살짝 들리고 해서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캄보디아 전도사님이신가 했어요. 아 근데 외국인 사역에 최적화되신 분입니다. 예.
100% 예, 장담합니다. 예, 예.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또 조성하셨는지. 네. 저 너무 눈에 띄어서 네. 아유, 신뢰한 건 아니죠? 고맙습니다. 자 봅시다. 오해와지 범죄 증거와 치안 불안. 범죄 증거.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너무 범죄 불안해. 네, 이런 얘기 많아.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각인돼 있는 게 그 중국 그 동포 오머슨 춘이 그 사람 살인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그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또 대구에도 뭐 스리랑카 뭐 해서 뭐 여대생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있었는데 통계상에 이제 보면 뭐 통계상은 통계일 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 들어와서 사니까 범죄율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전체 범죄율이 한 2%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범죄율은 그러니까 이제 인구 대비죠. 한 3.5%, 3.6%.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은 한 1.6% 낮다는 통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온다. 우리 옛날에 미국, 우리 한국, 우리 저희 고모들도 미국에 많이 건너갔어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갈 때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무슨 줄임? 아메리칸 줄임. 그죠? 그랬죠, 군사님.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 오는 친구들 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요, 코리안 줄임이라 그래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는요, 비장한 각오로 옵니다. 예, 네, 비장한 각오로 와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이 한국에 온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잘 사는 30% 상위 30% 중위 30% 하위 30%면 상위 중위 하위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하하하하, 다 답변이 다르시네요. 그죠?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제가 공부한 바에 하면 중급입니다. 중위. 그 나라에도 잘 사는 상위 30%, 20%는 잘 살아요.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요. 네, 한국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못 사는 하위 10%, 20%, 30%, 이 친구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도 한국에 오려면 뭔가 비비적거릴 뭐가 있어야 돼. 한국에 오면 최소한 비용 뭐가 들어요? 그렇지, 비행기 값 사야 돼. 비행기 값 100만 원 해야 돼. 또 한국에 오려면 자기들 한국어 능력 시험 쳐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들 나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는데 최소한의 자격이 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영어로 하면 의심의 목소리로 토픽 하지 마시고 토픽 토픽입니다. 토픽 예, 들어는 보셨나요? 자 따라합시다.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TOPIK 영어로 토픽에서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 외국인 걸 한국어 선생님들은 무슨 선생님 토픽 시험 어떻게 한국어 능력 시험이란 말을 외국인 친구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토픽이라 불러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뭐라 그럽니까 외국 친구들은? 외국 친구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렇게 따박따박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사통 줄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KIIP 그게 영어로 하면 KII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한국의 어떤 법적이고 어떤 자기들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제도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그 친구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뭔가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제가 지금 이제 취향 관계 이야기 드리면서 한 중급인 친구들이 온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 토픽 1급 이상을 따야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1급을 따려면 그냥 딸 수 있나요? 지금 동남아에서 성행하는 돈벌이가 꽤 잘 되는 그 장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빙고, 한국어 학원입니다. 예. 저에게도 여러 차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친구들이 목사님
우리 가서 한국어 학원 하나 차려요. 돈 돼요.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 드는 비용. 또 이게 지금 여러분 파악하실 때 외부인 걸려야 돼. 한국에 올 때 최소한 몇 년 정도 대기한다고 들으셨나요? 바로 접수가 바로 온다? 6개월 걸린다?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답. 자, 몇 번? 최소한 1년 이상. 그러니까 그동안의 비용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람 한국에 오려면요, 최소한 최소한 이게 아직까지 동남아는 시족사회입니다. 그죠? 시족사회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동네에 가면 저는 광산김씨입니다. 광산김씨 집정촌. 혹시 광산김씨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광상김 씨는 조금 뼈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집성촌에서 사촌에 팔촌에 다 16촌에 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다 모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 갖고 있는 땅 뭐 이렇게 팔고 또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오면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다? 처음 기본 몇 년? 3년. 그 다음에 연장해서 몇 년? 1년 10개월. 그래서 4년 10개월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한 처음 2년 정도는 자기 고향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대출받았던 돈이나 빚졌던 걸 갚는 데 다 씁니다. 한 달에 한 250만 원을 버린다. 그럼 지가 쓰는 게 한 7, 80만 원, 많이 쓰는 게 한 100만 원, 진짜 아끼는 게 한 50만 원 자기 생활비로 놔두고 나머지 1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반드시 보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지금 한국에 오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용들을 계속 갚는 거라. 그거 하는데 한 1년 반, 2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2년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마칠 때쯤 되면 많이 모은 친구들은 뭐 삽니까? 집도 사고 또 땅도 사고 망고 농장, 뭐 커피 농장 뭐 이런 거 했다고 자랑해요. 그때부터 이제 3, 4년 된 친구들은 만나면 괜히 이제 사진 이제 보여주죠. 보신 적 있죠? 예, 망고 농장 집도 보여주고 차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 자랑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외국인 근로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급 그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친구가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 와서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되게 똑똑해서 뭐 대학생 그러는데 이런 거 만나보니까 대충 학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졸도 있고 그죠? 중졸 정도 보통 그래요. 대학 나온 친구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이 한 명도 안 돼요. 3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날에서 선생 공무하는 친구들이 온 친구들도 있어요. 왜? 동남아에서 선생님 월급이 얼마? 한국 돈으로? 얼마쯤 됩니까? 한 40만 원 조금 올랐더라고. 요즘 50만 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한국 와가지고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까지 벌어요? 못해도. 기본급여도 뭐 한 200원 벌이고 잔업 조금 하면 250, 그죠? 주 야간 하면 한 300, 330 가고 야간만 주구장창하면 한 400까지도 벌이죠? 그러니까 지 살과 뼈를 그냥 한국 공장에다 갈아 넣는다 해도 한 달 뭐 일하면 저거 나라에서 한 뭐 그죠 6배, 7배씩 벌이니까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그래서 여러분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친구들이 섣불리 이 한국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기들도 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당한다는 걸 알아요. 교통사고 냈다 잘못하면 추방당합니다. 아시죠? 잘못되게 이 그 형사사건 잘못 이렇게 되면 바로 추방시켜버려요. 한국에서 바로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친구들이 그 조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시체말로 간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죄 뭐 이런 데 대해서 개념이 없지 않아요. 어쨌든 조심조심해서 한국 땅에 성공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일가 친척들 다 잘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 친구들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한국 사람들 눈치를 보죠.
그렇죠? 좀 그런 거 느끼시죠? 외국인들이 항상 눈치를 너무 봐요. 주눅 들어 있고. 근데 그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분위기도 이제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라. 예, 공장에 가면 부장님, 차장님, 그냥 사장님들이 계속 야 게시판아, 뭐 신발끈아, 시금치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고성을 지르면서 막 또 막 목 같은 거 집어 던지면서 이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주눅 들어 있는 거죠. 좀 들어 있어. 자,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 피해를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안 보죠. 사실 보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혹시 외국인 우리 한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일하는 그 회사에 가보셨습니까? 공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집사님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죠. 물론 공장도 이제 공장 나름이긴 한데요. 예, 공장도 공장 나름이긴 한데 뭐 저는 그렇게 조금 뭐 제 표현이 조금 뭐 심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고 그냥 기계가 일해야 되는데 예, 기계가 일할 때를 그냥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집어넣어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도 공장 나름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염색 공장 이런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금 공장. 그거는요 아주 들어가면 아주 그냥 숨이 크게 막힙니다. 염색, 도금 주로 뭐 쓰겠습니까? 화학약품들 그냥 다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숨이 크게 막혀버려요. 또 저기 큰 글라인드 하는 거 있죠, 사상.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 그냥 글라인드를 하면 그냥 먼지가 예,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한국 젊은 친구들이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 표준 근로 계약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표준 근로 계약서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표준 근로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임금이 되면 보통 임금은 어떻게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어떻게 계약 연봉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외국인 친구들은 뭐로 월급 임금을 잡습니까? 시급이라도 최저 시급. 그죠? 예, 네, 최저 시급. 근데 우리 한국 젊은 대학생들은 저기 응? 뭐 CU에 가서 이래도 최저 시급이야, 그죠? 네. CU에 가서 이래도 여름에 가서 내 에어컨 밑에서 겨울에는 난방 들어오는데 이래도 최저 시급 받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한여름에 그 용접하고 땡볕에 그래서 얼굴 피부 애들 다 벗겨져 가지고 벌거해 가지고 그런데도 최저 시급 준다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뭐 외국인들 목사님 도와줘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 일자리 다 빼앗는데 그러는데 아이 그럼 가서 한번 일해 보세요. 거기 당신이 가서 한번 일해 보세요.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인지 거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자 따라합시다.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도 뭐 언제 만들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이거 지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점심때 뭐 드셨어요? 혹시 고등어 드셨어요? 네,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 대부분 사실은 세계의 공장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겠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조용품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의 손길이 아니면 왜 이렇게 의심의 눈길로 보실까? 제 말이 사실입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의 손길 아니면 여러분 쓰고 있는 집에 냉장고, TV, 자동차, 부품들 다 누가 만듭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저 공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사장님, 부장님, 관리자 정도만 한국 사람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혹시 여러분 그 뭐 이런 제조업체 지금 관리자분들 계신지 모르겠으면 상황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평생을 공장에서 일한 50대, 60, 50대도 거의 없어. 한국 사람이면 60대 할아버지들 이제 거기서 옆에서 좀 같이 일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씨가 말랐죠.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 우리는 빚진 겁니다. 빚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가져오는 우리 한국의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경제 효과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0년도에 뭐 수치가 뭐 이거 저도 실감이 안 됩니다만 2020년도에 101.4조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뭐 내 말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725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런 통계를 내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우리 한국의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어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자 비자 종류가 뭡니까? E9 비자요. E는 뭐의 약자일까요? 고용, 고용을 뜻하는 영어. 그래요. E 그겁니다. E. 그죠? E9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고용허가제라 부릅니다. 고용허가. 고용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EPS, Employment Permit System. 그래서 EPS라 부릅니다. EPS. EPS. 제가 하나 이걸 이제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EPS라 치면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뜹니다. 그 이 안에 들어가면 한국으로도 나오고 각 국간으로 다 돼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는 EP 안에, EPS 안에 들어가서 다 보면 여러분 사업주가 있고 일반 외국인 E9 있죠. 그래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관한 모든 이력들이 다 뜹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기 개인 로그인을 대해 들어가면 사업장 변동 이력 보시죠. 그죠? 사업장 변동 이력. 그죠? 또 퇴직금 모의 계산. 네,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이랬으니까 퇴직금 그런 거, 취업교육 인력, 사업장 변경 인력, 출국 예정 신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EPS,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EPS. EPS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자기들의 어떤 가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자, 의의. 자, 고용허가제인데요. 자,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일하고 싶다. 자, 1번. 두 번째, 한국 정부에서 허락한 외국인 근로자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다. 자,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정부와,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요, 한국 정부와 15개 국가가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간의 약정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온 몇 개 국가? 예, 15개 국가.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개 국가. 예, 한번 말해보실래요? 15개 국가. 한번 말해보십시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몽골, 인도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또 라오스, 방글라데시, 너무 따지지 맙시다. 이 정도로 하여튼 15개 국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15개 국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진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서 들어오는데요. 자, 의의. 자, 정부가. 제가 정부가 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1, 2번. 시작. 정부가. 2번. 외국인에게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은 이거는 누구에게 여러분 고용허가제는 근로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우선권을 가진다? 사업주가 우선권을 가진다. 제가 우선권이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노동 ILO라 그러던가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권에 관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단체, 어떤 기관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하겠습니까?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가장 열심히 해요. 인권.
근로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그래서 울산 노동청 저런 앞에 가면 민주노총 가서 확성기 대놓고 계속 시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민주노총 인권단체 친구들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생각을 사람이 물이 들잖아요. 이 인권단체에 가서 물든 친구들은 머릿속에 인권 딱 들어와요. 그 인권 교육시키고 계속 하거든요. 저는 조금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도 인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 그 앞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권, 그 사람들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인권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노총 같은 데서는 그냥 인권만 주장창 외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혹시 여러분 학을 교시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 인권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지 어떤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살짝. 혹시 인권 교육 받은 적, 인권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권 이걸 다 알아듣는가 얘들이 이 친구들이 알아요. 한번 살짝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이제 그 별 관심이 없었죠. 또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는 또 기관이 또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죠. 또 한 군데도. 혹시 보신 적 없는가 몰라.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틀림없습니다. 울산에도 틀림없습니다. 그 친구들 혹시 여호와 증인들 그 자기들 가판대 봤나요? 카트처럼 된 거? 아, 나 우리 교회에서 그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잘 만들었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밖에서 탁하게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 그냥 거기다가 국가별 은으로 된 그 보셔서 그 틀림없이 국가별 은으로 다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쓱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그거 보십시오. 한국어, 베트남어 다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다 뺏기게 됐다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외국인 주민들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오해하시네요. 외국인 주민들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겁니다. 국가에서는 뭐 인구 부족, 노동력의 부족, 그거는 세상의 시각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됐는데 한국 교회에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너희들 하고 싶어. 너희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막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그 친구들을 외국인 친구들 이 땅에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민주노총? 아니야. 신천지? 여호와 증인? 더욱 아니야. 아니야.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주민 사역을 하는 기본 근본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의 동기죠.
뭐 그냥 한국말 가르치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뭐 많이 해요. 인권단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인 우리가 이주민들을 만나고 동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주신 영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도와 한국 교실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이 가서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 오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네. 그 친구들 영혼에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해보겠다고 한 거죠. 왜 그렇게 해요? 특별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 땅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나는 주님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친구들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쁜 거예요. 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고용 허가제를 이걸 노동 고용 허가제를 다른 말 노예 허가제로 부릅니다. 노예 허가제 심하죠. 인권 단체에서는 이걸 노예 허가제로 부릅니다. ILO 같은 데서도 이거 한국 너무 심하다 너거 이거 왜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 앞으로 제가 좀 더 살펴보겠어요. 외국인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외국인 다 붙잡아 놔버렸어. 그래서 어떤 조금 제가 뭐 좀 나쁜 사업주들은 오자말자 여권 다 걷어버립니다. 사업자 등록 다 받아 서랍에 딱 넣고 줌 딱 잠가버려요. 아예 과지를 못하게요. 그래서 노예 허가제를 불러요. 뭐 그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요걸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정부가 1. 자, 읽습니다. 시작. 사업자는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뭐 그 우리 그 국가에 사는 그 근로자들 구직 사이트 있죠. 워크넷이라든지 최소한 2주 동안 그 이제 공고를 내야 돼요. 구인 공고를. 그래서 구인 공고가 구인 공고를 냈는데도 한국인들이 구직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죠? 워크넷을 통해서. 그럼 그걸 첨부해가지고 이제 고용센터에 가서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주는 거예요. 사업자에게.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줘서 외국인에 대한 수요를 사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못 움직여 외국인 근로자들. 지가 가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딱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업장 변경 문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글 선생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으면 거기에 끄트끄트끄트끄트 들어보셨나요? 그래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별별 수를 다 써요. 별별 수를 다 씁니다. 자, 봅시다. 보셨죠? 외국인 등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외국인 등록죠. 비전문 취업대 있죠. 고용 허가 그래요. 고용 허가. 자, 하나 더 봅시다. 방문 취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방문 취업, 고용 취업 이런 구분하시겠습니까? 방문 취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혹시 우리 한글 교실에 중국 동포들 옵니까? 아니요. 우즈벡 친구들 혹시 고려인들 옵니까? 없습니까? 네, 이쪽에는 많이 없죠. 아니야. 경주 쪽에 굉장히 많아요. 고려인 집승촌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 전라남도 광주 양산 지금 경주에도 많아요. 경주에 지금 저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즈벡 친구들, 우즈벡 고려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동포들은 H2 비자를 줍니다. 방문 취업이라 그래요. 방문 취업. 방문 취업. 다르죠? 이거는 자, 보십시오. 방문 취업은 E가 아닙니다. H입니다. H2 비자를 줍니다. 자, 외국인 등록증은 비전문 취업입니다. E9 비자를 줍니다. 다릅니다, 이게. 그죠? 누르고요. E9. 그죠? 비전문 취업. 그렇게 됩니다. 저기 이제 방문 취업 H2 이렇게 나갑니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업주에게 이제 그 사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여권이나 사업주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나 다 이제 야 봤으니까 받아라. 뭐 이 친구들은 꼼짝 없어요. 달라고 하면 뭐 어떡했어요? 뭐 안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줘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다른 회사 어쩔 수 없이 보낼 경우는 이제 주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방문 취업제는 좀 다릅니다. 예, 방문 취업제는 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이제 고용 허가제, 그죠? E9 비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거. H2는 이러면 알아두십시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E9은 고용 허가제인데요. H2는 방문 취업제도 할 수 있고 노동 허가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노동 허가제. 노동 허가제. 왜 노동 허가제라고 부르냐면 우리 동포들은요. 굉장히 특권을 줬어요. 예, 한국에 와서 사업주에게 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로운 구직 그렇게 써놨죠 제가. 자유구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사 자기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례를 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고용 허가제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기타란에 뭐라고 자, 요걸 한번 봅시다. 고용 허가제 재입국에 보니까 자, 두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자, 무슨 어떤 사람들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몇 살까지? 오, 맞습니다. 40살. 네. 40살 아래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38 정도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한국말 때문에 한 42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40살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공장에서 40살 넘어서 일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예, 몸이 못 견뎌요. 그래서 40살 이하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들어온 친구들은 한국에 한 몇 번까지 오냐면 한 3번까지 들어옵니다. 예, 내가 4번까지 온 친구는 못 봤고요. 3번 정도까지.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귀국자가 있고 성실근로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자진귀국자는 그러면 4년 시기를 마치면 자진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뭐 사실 똑같아요. 별 큰 혜택이 없습니다. 어쨌든 1년 정도 기다리고 또 한국어 능력 시험 치고 그런 보통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거고요. 성실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성실 근로자는 뭐냐면 최소한 한 공장에 자기가 처음 취업했던 공장에 4년 이상 꾸준히 그냥 말 성실하게 근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업주도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됐겠죠. 그래서 사업주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고용센터에다가 이 친구는 성실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회사에 다시 재취업시키고 싶어요. 그럼 성실 근로자에서 한 3개월 안에 한국어 시험도 면제됩니다. 도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교실을 하면서 그냥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또 공부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 너 몇 번째 와서 뭐 그런 대화 해보셨죠? 그래요. 너 몇 번째 와서 어떻게 들어와서? 그럼 성실 근로자예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야, 너 성실 근로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선생님 좀 안 해?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조금 더 이제 밀집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고민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와 친구들은 한국에 계속해서 살고 싶을까요? 자기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을까요? 대부분이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 해요. 근데 E9 비자를 유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E9 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9 비자는 다른 비자로 절대 변경할 수 없어요. E9 근로자가 한국인 여성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다 가능하다? 연장이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E9 비자는 E9 비자로 그는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냥 일회용 데일밴드예요. 딱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기 순환 제도라고 합니다. 단기 순환 제도.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유럽에서 어떤 저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 100이 필요해. 그럼 100명 딱 때리는데 100명 들어보니까 100명 중에 어떤 애는 몸이 아파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도 있고 천지각각이야.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 친구들 종교도 들어와요. 문화도 들어와요. 음식도 들어와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인라인 비자를 가진 친구들은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교재에 답이 있는데요. 인라인 비자는 뭐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E7-4. 혹시 우리 한국에 오는 친구들 중에 E7-4 가진 친구 있습니까? 있죠. 몇 명? 몇 명이나 있어요? 네? 아주 소수죠. 예, 아주 소수입니다. E9-4 가진 친구들은 독한 친구들이에요. 진짜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걔들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 딱 독하게 먹고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 E7-4 비자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병이 들리면 처음에 저도 이 친구를 좀 해봤는데 전문 학사 이상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국세청 신고가 연 그 소득이 2,500 이상 돼야 되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최소한 3, 4급 이상 돼야 되고요. 뭐 봉사 포인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 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외국인 주민 뭐 순찰대 이런 거 없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 행사하면 와가지고 저희들이 뭐 축구대 배구대 하면 목사님 나 자원봉사 좀 써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 친구들은 100번 이제 E7-4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만 하겠다고 했었던 게 아니라 E7-4를 변경 회사에서 이거는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뿌리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똑같죠. 뿌리 산업이라는 게 인터넷에 보면 뿌리 이렇게 들어가면 뿌리 산업이라고 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용접이나 그러니까 제조업을 말하는 거예요. 제조업을. 예. 그게 뿌리 산업 거기에 그 등록이 돼 있어요. 그 회사가. 그리고 사업주가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추천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친구는 하려는데 회사에서 안 하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건 뭔데? 뭐 필요 없어. 그럼 또 안 돼요. 근데 E7-4를 하려는 이유는 이 비자는 1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우리 한국에서 한 가지 종류로 5년 이상을 지나면 뭐로 변경이 가능하다?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9 비자가 4년 10개월로 끊은 거예요. 참 그러죠. 4년 10개월로 끊은 이유가 있어요. 5년 E9 비자도 그게 국제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4년 10개월로 끊어가지고 국적취득 못하게 너 나라 가. 단기 순환 그냥 데일밴드 쓰고 버리듯이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E7-4는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E7-4는 또 E9 비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E9 비자는 자기 와이프, 애들 한국에 한번 데리고 싶어도 못 데려가요. 뭐 요즘 TV에 보니까 아빠 찾아 산만리 해가지고 외국인 걸 애들 데려오는데 그건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건 어떤 비자에서 그 아이 그 외국인 친구가 초청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E9 비자는 그래도 요즘은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영통이 가능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제 달래고 있는데 E9 비자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E7-4 비자는 자기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E7-4를 따려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혈안이 돼가지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좀 신앙도 들어가고 좀 성실하고 어차피 우리 한국 사회는 앞으로 다문화 사회예요. 다인종 다민족 국가야. 그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셀렉션 하는 거야. 보고 이 친구 괜찮아. 예, 저도 그래요. 야 내가 좀 도와줄까. 야 E7-4 관심 있냐. 여러분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도 행정사 분 계실 거예요. 행정사. 그죠? 예.
행정사님 조금 디스카운트 한 30%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친구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센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신앙으로 잘 해놓으면 그 친구 이제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게 쉽지는 않지 그냥.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살피면서 외국인 인나인 근로자 이 친구들 어떻게 이 친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E74 좀 해줘가지고 영주권도 좀 따게 해주고 그 옆에서 도와주고 그 친구가 아이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 여성들 중에 가장 그 친구들이 목매는 게 뭐냐면 체류예요. 체류 자격. 비자 받으려고 그냥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기 어디 생정사들 이런 사람들이 비자 바꾸는 날에 500만 원, 1000만 원, 500 해도 계속 내고 있어. 계속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글 교실에서는 좀 우리 교회에 있는 행정사님들 좀 잘 같이 어차피 그 친구들은 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사 법무사들 부산에 저 김해 울산에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쪽 서울에 가면 구로동 저쪽에는 막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걸 아예 조직을 갖춰가지고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필요합니다. 자 외국인의 허용 업종인데요 E9 비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조업 E9-1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업 서비스업 선원취업 E10 계절근로자 왜 앞에는 잘 읽으시더니 왜 반항하시죠? 계절 근로자 없구나 내가 이걸 내가 지금 그랬구나. 아 집사님 죄송해요. 내가 이걸 조금 내가 선원 취업이라고 했어요. 선원 취업 하나 적어두세요. 선원 취업 혹시 선원 취업 비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다. 선원 취업 E10 비자가 있어요. E10 아 이건 진짜 무시무시해요. 선원 취업 자 원양어 선도 태우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아유 내가 별별 걸 다 봤어요. 계절 근로자 여기 계절 근로자 보시죠. 예, E8입니다. E8 E8 비자 E8 비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외국인 등록증이 E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안에 다 달라요. E9-1 E9-2 E9-3 E9-4 E9-5 다 달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 물어봅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 보십시오. 제조, 건설, 농축산, 연근의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장 원하는 업종은 어느 업일까요? 왜 그럴까요? 언어가 필요 없어서? 월급이 많아. 왜 월급이 많죠? 잔업이 많아. 그래요. 농축산업 이런 데는 왜 잔업이 없어요? 그래 잔업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데 워킹 아워 근무 시간을 놓고 올해는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감, 수산 산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해놨어요. 근로시간 적용을 안 받아. 제조업은 어쨌든 9-6 근로예요. 하루 8시간 딱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농축산업, 수산업은 없어.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혹시 저 축산업, 농업 일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 여기 한글교실하고 옵니까? 여기는 잘 없겠다. 다 제조업이지. 근데 저 충청도 버섯 따고 저기 저 경상남도 진주 쪽에 가면 양파하고 뭐 부추하고 대저 토마토 김에 가면 토마토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이탈률 도망가는 확률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왜? 잔업이 없어.
보통 농사 짓는 친구들 그리고 저소 짜는 저 경상북도 가면 저소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소. 저소에 저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보통 일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새벽 일어나서 일하고 아침 10시 되면 다 일 다 끝마쳐. 그리고 저기 진도 같은 데, 저 충무 통영 같은 데 가서 저기 김양식장, 저 또 전복 양식장에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일할까요? 바람이 말고 태풍이 친다 이래야 못해요. 못해요. 그냥 기숙사에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 양식장에 나가면, 양식장에 가면 그 조그만 그 집 있죠. 양식장 안에. 거기 가면 하루에 보통 거기 가면 한 3, 4일씩 계속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애들은 이제 그 친구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왜 야간 수당 없어요? 왜 잔업 없어요? 사장한테 물어보면, 아, 무슨 소리야. 태풍 불 때 그 애들 일 안 하는데 무슨 잔업을 줘요? 각각의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표준 근로계 하세요. 그렇게 딱 명기를 해놨어요. 특정 근무 시간을, 한마디로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잔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딱 그 친구들이 받아오는 월급은 뭐에만 따른다? 한 달 최저 시급 210만 원. 거기다가 4대 보험 떼고 뭐 수당 빼고 이러면 190 정도밖에 못 챙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공장 내는 친구 보니까 잔업했다고 300씩 들고 가.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갈 수밖에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야, 농축산업 그러면 그렇게 안 좋으면 제조업으로 바꿔.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제조업에서 농축산업은 갈 수 있어. 제조업에서 업으로는 갈 수 있어. 근데 농축산업, 연근의 업, 뭐 서비스업 이쪽에서는 못 가. 네, 제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업장 이탈률 굉장히 높습니다.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 비자도 있긴 한데 뭐 제조업에 있는 친구들이 건설업에 가기도 해요. 뭐 건설업 자체는 워낙 이제 일이 힘들고 뭐 일당들이 워낙 세죠. 네, 근데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구인과 취업. 넘어가서 아 계절 근로자, 예, 여러분 계절 근로자는 알고 있고요. 예, 계절 근로자 뭐 이렇습니다. 자, 신규 사 구인 절차 뭐 이렇게 나옵니다. 신규 구인 절차, 이거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때, 예, 처음 구할 때, 예, 처음 구할 때, 처음 구한다는 말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국 나라,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근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업장 바꾸는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있는 그 나라에서 처음에 데려올 때는 좀 더 복잡해요. 고객이 말하는 신규 구인 절차예요. 뭐 여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뭐 보십시오. 고용센터에다가 내국인 구인 신청 증명, 아까 이야기했죠. 워크넷 같은 데다가 내국인 구합니다 광고를 냈는데도 2주 동안 못 구해서, 그럼 그 증명서를 워크넷에서 받아 그걸 첨부해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 발급 신청을 해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쭉쭉쭉.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근의 업이라든지 농축산 관련되는 친구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외국인 친구들을 이렇게 신청해서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데려올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가 그 공장에 가는 게 아니라 연근의 업에 일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와요. 그 정도는 그래도 해요.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자기 베트남에도 그 노동청 같은 데가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다 자기 나라 말로 해서 번역해서 다 보내줘요. 그럼 자기가 보고 사인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연근에 오면, 농촌산에 들어오면 임금도 작고 잔업도 없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대기 줄이 길어. 다 알지.
제조업은 대기 줄이기로 제조업으로 들어가면 돈 많이 번다는 걸 다 알아요. 제조업이 있는 걸리면 농촌사람 한 3개월, 6개월만 들어와. 그러니까 이 친구들 급한 마음에 또 돈 쓰는 것도 아까우니까 에이 들어가고 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마음에는 벌써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 들어가서 난 바로 나와버릴 거야. 도망가버릴 거야. 불법으로 취업할 거야. 내 친구들 불법으로 일하는 친구들 지금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걸 알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자기 포장해서 이야기하거든. 외국인 친구들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았어. 너 어떤 건지 알았어. 대충 알겠어. 이제 다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요. 일반 구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에다가 그래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가 이걸 울산 여러분 아시죠? 네, 혹시 네 울산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입니다. 울산 출입국 관리 사무소, 울산 고용센터. 하나 더 하자면 무슨 임금 체불 당했다 뭐 이러면 어디로 갈까요? 고용센터가 아니고 울산 노동청. 고용센터와 노동청은 또 다르죠. 네, 그래요. 만약 산재를 당했다 이러면 그 친구들이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겠습니까? 울산 근로복지공단.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이제 아셔야 이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친구들 중에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야, 회사에서 월급은 제대로 받고 있어? 그죠? 뭐 4대 보험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봐요. 참 아까 기숙사 관련해서 좀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기숙사 숙식 제공 잘 나와요. 뭐 이 영어로 되는데 각 나라별로 다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서 나옵니다. 숙식 제공 뭐 이런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비 제공, 숙박비 근로자 부담 여부, 숙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보험. 이게 너무 어바웃한 거라, 너무 대략적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열악하지요. 그냥 우리가 열악이라는 단어 하나로 하는데 뭐 몇 년 전에는 참 그래도 부산이나 뭐 이쪽 남쪽 지방은 좀 괜찮아, 그죠? 겨울이라도 날씨가 조금 따뜻하니까. 예, 저희 센터에도 지금 쉼터에가 있습니다. 쉼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사업장을 변경하면 갈 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도 쉼터 하나 운영하시죠. 요 앞에다가 하나 전체 내가 방 하나 해놓으면 사업장 변경하는 친구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맞죠? 그래요. 그 친구들은 회사 기숙사에 있다가 나오면 집도 절도 없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든지. 근데 친구들한테 가봐도 그것도 기숙사도 꽉꽉 차 있는데. 또 그 사업주가 좋아하나요? 야, 니 누구야? 나가. 그럼 어디 가야 돼? 모텔 뭐 이런데. 하루에 그래도 2만 원 줘야 돼. 쉼터가 딱 잡혀버리면 그 안에서 이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야, 우리 같이 우리 읽는 동안 우리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쉼터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베트남 친구들하고 성경을 하는데 우리 통역 통해서 목사님 누가요? 주일날 성경 공부하기 싫대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배짱 튕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들어올 때 우리 여기 신청서에 다 규칙에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그렇게 서로 쉼터 참 도움이 됩니다. 그 사업장 지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저 충청도 저쪽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재웠다가 그 여자 근로자 한 사람 동사해 죽은 것도 아시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기숙사 해가지고 그냥 제공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량들은 기숙사 비용을 또
30만 원씩 받아버려. 그러다 물값 따로 받아, 전기값 따로 받아, 인터넷비도 따로 받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는 돼요. 저희 쉼터에도 친구들이 한 다섯, 여섯 명만 있어도 한 달에, 이번에도 전기세가 29만 원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예. 이것도 내가 4kW로 느려서 그래요. 예전에는 가정용 3kW 할 때는 한 35만 원, 40만 원까지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 한전에 의논하니까 선생님, 선생님 같은 경우는 4kW로 산업용으로 바꾸세요. 바꿔놓으니까 이제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할증 그게 안 되고, 안 되고 이제 딱 사용한 만큼만, 기본금은 좀 비싸도 이제 그렇게 나와요. 물세도 한 달에 뭐 20만 원씩, 23만 원씩 막 이렇게 나와요. 이 친구들이 아직 어려요. 우리도 뭐 20대 때 이럴 때 뭐 아끼고, 엄마가 아끼서라도 뭐 압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쓰잖아요. 더구나 뭐 저 동남아 친구들 밖에 나가면 강에 있으면 강 있는 물 퍼서지, 자기 집에 뭐 수도 시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있는 대로 퍼서고 늘 따뜻하게 있다가 뭐 10월 달만 되면 이 친구 벌써 춥죠. 그러니까 저희 성교 안에 냉난방이 있거든요. 냉난방에 하루 종일 틀고 있거든. 제가 가면서 이제 10월 달만 되면 제가 긴장하기 시작해요. 계속 다니면서 끄는 게 내 일이야. 안 돼. 야, 이거 밤에 잘 때만 써. 그런 거예요. 저도 많이 훈련 받습니다.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참아. 참는 게 복음이야, 참는 게 복음이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이런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글 교실에 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내냐, 겨울에 많이 춥지는 않냐, 한 방에 몇 명 지내냐. 그 기숙사에 가서 같이 밥도 좀 먹어주고요. 밥 맛도 없지 뭐, 그래도 같이 앉아 즐겁게 먹어주는 거예요. 한번 먹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외국인 근로자들 보십시오. 자, 2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 A 자격. 자, 네 가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40세에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 80점 이상이란 말은 최소한 1급 이상은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험 감독관이 가서 그 정기적으로 이 시험을 칩니다. 토픽 시험을. 그래서 1급, 2급 그런 걸 다 해요. 그래서 그 통과한 친구들만 올 수가 있다. 자기 그렇게 칩니다. 자, 신규 취업 절차. 자, 신규 취업 절차는 이제 그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친구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자기가 한국에 처음 올 때 이제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B번 신규 취업 절차 3번에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여기서 보면서 자기들도 다 안다는 거야. 자기가 어느 나라, 이것도 이제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복수, 3배수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부산에 있는 무슨 삼영화학이다, 울산에 있는 무슨 제조 뭐 YK 산업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자기 나라 말로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읽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난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나서 이제 사정이 발급되어 비자가 인라인 비자 발급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C번인데요. 자, 10번 타이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회로 제한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횟수도 제한된다 안 된다? 몇 번? 네 번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 변경할 때 반드시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사업주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고용 변동 신고란 걸 사업주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고용 변동 신고. 고용 변동 신고. 그래서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을 해요. 외국인 근로자가, 사장님 나 월급 잔업도 없고요, 지금 일이 뭐 지금 잔업도 없고요, 월급이 지금 200만 원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자기 나라에서 지금 자기 부모들하고 삼촌, 고모, 이모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돼. 그럼 자기들도 계산이 치밀하게 계산에 들어와요. 한 달에 150원 보내야 돼. 근데 지금 190 받아가지고 내 4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보내. 안 돼. 그럼 이 친구는 애가 타는 거야. 그럼 잔업 있는 회사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나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근데 사업장 변경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보통 사장들이 회사가 그렇게 돼도 외국인 근로자한테 이걸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지. 왜 안 해줄까? 이게 또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 데려오는데 비용이 들어 자기들도. 최소 내가 보니까 60만 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편법까지 진짜 외국인 근로자 사장님 급한 때는 사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우리 외국인 친구 사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행정 절차는 한 60만 원 들었죠. 외국인 근로자 100만 원 준다니까 그냥 좀 보내줍시다. 그럼 사장들이 오케이.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급한 친구들. 사장님 좀 보내줍시다 제발. 데리고 있어봤자 일도 없고 이 친구 마음만 사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알았어 그럼 100만 원 받고 외국인 근로자 사인 고용변동 신고해 보내. 그래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하고요. 사업주가 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외국인 친구들 사정이 너무 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별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사장한테 찾아가. 사장한테 찾아가지고 녹음기 켜. 그럼 사장님이 신발끈 게시판 막 시금치 막 나오거든. 그냥 다 녹음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또 막 애들 막 한 방씩 또 올라가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 고용센터에 가져가면 폭행, 사업주 폭은 폭행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변동 사유가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좀 아프다 그래. 그래. 야 진단서 끊자. 계속 병원다. 계속 병원다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친구가 정말 사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주가 성격이 너무 험하고 보통 평소에 친구들한테 험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일 때 또는 그 친구의 몸이 정확한 변명은 안 나오나 틀림없이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잘 안 나온다. 그럴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골근격계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경우는 하면서 어느 정도 병원에서 진단서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변동 사업주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바꾼다는데 물어봐야 돼요. 고용변동신고서 사장님이 했어? 그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말이 너무 어렵지. 예. 사장님이 노동부에 신고했어? 확인했어? 물어봐야 돼요.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불법 돼버려요. 이것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탈 처리가 돼버려요. 이게 일주일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고용변동 신고서. 그래서 사업자한테 모르겠는데 그럼 사장한테 야야 사장님 전화번호 줘봐 내가 전화할게. 그 여러분이 전화하세요. 여러분이 전화하면서 그냥 대형 교회를 하지 마시고 대형 다문화센터인데요. 대형 다문화센터 직원인데요. 그렇게 전화하세요. 너무 또 종교 이런 거 하면 또 사장들 중에 또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또 있거든요. 사주님 좀 거친 분들은. 그래서 어제 뭐 우리가 다문화센터 뭡니까 직책이 뭡니까 직원인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뭐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또 회사 사장이 바꿔줬다 룰루랄라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놀러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사업장 변경 신고했어? 뭔데요? 그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챙겨주라. 사장님이
노동부에 신고했어. 너는 노동부 갔다 왔어? 신고했어? 그럼 사업장 병신점에 그 서류 받아온 거 한번 보자, 보자. 조금 친구들 중에 막 이 좀 전방지치고 이런 친구들 있죠. 아주 어린 애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서류 좀 보자. 그럼 사업장 변경 신청서 해가지고 고용센터에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자, 확인하는 거. 그리고 사업장 변경은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 3개월, 3개월. 박스 안에 제일 밑에 보면 자 당장 표시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업장 변경 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1개월, 구직 유효기간은 3개월, 변경 신청은 4회로 제한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노예 허가제다 그래 부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구직의 자유가 없어요. 구직의 자기의 어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노예 허가제라 부릅니다.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이렇게 딱 한 네 가지로 제한이 돼요.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당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뭐 이건 그겁니다. 사용자가, 사장이 난 네하고 더 이상 일 안 할래. 뭐 사장이 뭐 자기도 이제 회사 일감도 많이 없고 사장도 이제 몇 개월 됐고 있어 보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 아 그럼 님 나가야 되겠다. 경영상의 이유죠.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폐업하는 경우에 보낸다. 뭐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근로자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어떤 사업장의 어떤 사유, 사업장의 사유. 그러니까 사업장의 모든 이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자, 세 번째 시작. 외국인 고용 허가의 취소나 제한 조치가 경우. 그래요. 아까 보셨죠? 네, 폭행. 그런 경우. 또 임금 체불이 너무 많이 돼. 임금 체불이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고용센터에다가 아니 임금 체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로 변경합시다. 그래서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디가 아프다 이럴 때 이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병원에서 뭐 진단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걸 전부 해서 그런 거 어떤 경우냐면 보십시오. 이제 용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용접하는 여름에 보면 용접 그 열기 하루 종일 용접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벌거 뒤집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피부가 약간 찌거든. 그러면 피부과 가서 이 친구는 고용센터 이야기하는 이 친구는 안 맞다. 체질 자체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이 친구는 뭐 CNC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사출로 보내든지 프레스로 보내든지 뭐 그렇게 보냅시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 고용센터에서 그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지. 제가 제일 그 외국인 이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근로감독관님들. 우리 근로감독관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근로감독관님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전 정말 없는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닦아주는 분들이 근로감독관이라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요즘은 국가에도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업주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미리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기본 사실 그렇게 고맙긴 하지만 국가 공무원분들은 딱 정해진 규정에서만 일하려고 그러지 더 이상 알파는 잘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사실은 뭐 별 신경 안 써요. 사업장에서 신경 쓰겠어요? 안전신 쓸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네요. 그리고 외국인 관리 근로자 관리 및 보호 보면 자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생겨요. 자, 우리가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는 만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도와주는 만큼 그 친구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진 만큼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구나. 뭐 사형리로 복음을 많이 전할 분들도 계시죠. 그래요. 근데 뭐 그 친구하고 좀 친해져야 뭐 전도 폭발도 써먹지. 그죠?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것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관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한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합니까? VIP 대접하잖아요. 교회에서 VIP로 모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VIP로 대해야 돼요. 따뜻하게 대하고 그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뭐 이웃들한테 복음 전해요. 옆에 있는 305호 아줌마 좀 교회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드리잖아요. 맞죠? 응. 떡도 한 사발 갖다 주고 과일도 좀 갖다 주고 이러면서 친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뭐 사인위를 하든지 무슨 전도 폭발을 하든지 뭐 교회 부흥에 데꼬든지 그래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교회 데려올 때는 물건 데려오듯이 데려오려고 합니다. 내 말 맞죠? 안 맞습니까? 네. 아무 관계 없는데 야 교회가 그냥 교회가 무조건 그냥 교회 데려. 근데 그 친구들이 알아요, 다. 아니, 이 사람 내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거? 별 관계도 없는데, 별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뭔데? 그냥 한국 사람이고, 지는 동남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교회 그냥 끌고 가면 다 되는 줄 우리가 그런 착각을? 이해되십니까? 그래. 오히려 역작용이네, 역작용.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교회 다녀오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내가 들은 말 중에 제가 가장 충질을 드는 말은 목사님 나는 교회 절대 안 가요. 교회 절대 안 가요. 자기 그냥 시어머니 권사님한테 손 이끌려 교회 이제 부흥회 갔어. 거기 앉았어.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해. 그중에 그 친구 알아들은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5%도 안 돼. 그러면 그 앉은 자리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은 그곳이 천국이야. 그런데 캄보디아 이주 여성은 그곳이 지옥이야. 맞죠? 안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골일지라도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알아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 이주생이 어떤 사람이고 한국 사회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이해합시다. 인정합시다. 존중합시다. 예, 제가 여러분들 강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해와 인정과 존중입니다. 그 뒤에 복음의 단계로 나가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친구들 어쨌든 여러분 뭐 여러분들의 일가 친지 중에서도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사는 분들이 뭐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다 그곳에서 그 나라 현지인들이 도움을 다 받고 정착을 해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외국인 주민들 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장 내 애로 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로계약 위반, 기숙사 및 환경, 동료 근로자 갈등,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임금 퇴직금 체불, 뭐 이런 게 생겨요. 폭행, 경찰 고소, 이런 게 생겨요. 임금 퇴직금 하면 노동청에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진정 넣어야 돼, 진정. 제 생각에는 한글 교실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런 거 하는 역할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업할 때 그냥 한국말 가르치는 것만 말고 그 친구도 답답한 걸 좀 풀어줘야 돼요. 답답한 게 어떻게 너 회사 상황은 어때? 그리고 그게 그 친구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 이러니까 다문화 사회를 정착하는데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흥하게 된 데는 우리나라에 1880년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만 세웠어요? 교회만 세웠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까? 뭐 했어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어려운 거 원통한 거 도와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는 세상을 위하는 거야.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 친구들에게. 예. 여러분 집사님 한글 교실에서는 외국인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인 호칭을.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부릅니까? 아 좋네요. 혹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면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오면 그렇게 동일시킵니다. 친구야, 친구야, 집사님 조심하세요. 저는 우리 센터에 오시는 자원봉사님분들은 꼭 교육시킬 때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호칭은 친구야. 두 번째 눈 크게 뜨지 마세요. 눈 크게.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눈이 작아서 다행입니다. 눈 크신 분들은 절대 눈 크게 뜨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목소리 큰 분들 목소리 낮추세요. 목소리 낮추세요. 왜? 외국인 친구들이 하도 주눅들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공장에서 그 옆에 팀장들이 하도 눈 크게 뜨고 막 고아 막 신발 끔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말도 크게 하지 마세요. 인상 안 좋으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얼굴이 복음입니다. 얼굴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진짜 그래요. 안 웃는 분들 오지 마세요. 안 웃는 분들 먼저 웃어야 돼. 웃상 분들만 오셔야 돼. 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진정 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요. 뭐 진정 그런 거 진정서 용지도 할 수 있고 그냥 고용 그 노동청에 하면 그 인터넷으로 바로 또 진정 바로 넣을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폭행되면 뭐 만약 폭행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경찰에 고소 들어가야죠. 어쨌든 우리는 뭐 그래요. 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좀 뭐 뭐랄까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 계산이 다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떨 때는 지한테만 그냥 유리하도록 다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죠. 사업장 변경 관련으로 그죠? 아 조금 전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구직 기간 일상 생활의 고충이 있을 수 있어. 일상 생활 고충 친구들이 아프다 뭐 이런 거. 혹시 우리 한글 외치는 친구들 아프다 하면 혹시 데려가는 병원이 있습니까? 아 어느 병원이요? 에? 아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그런 거죠. 혹시 미등록 친구들도 옵니까 우리 여기에? 아 그래요. 미등록 친구들은 특별히 필요하죠. 예, 미등록 친구들은 왜 필요할까요? 보험이 안 돼, 보험이 안 돼. 비싸요, 비싸.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우리 집사님들 호의로 그죠? 그냥 의료 보험 수가로 좀 해주세요, 집사님. 좀 그렇게 좀 우리 부장 집사님 가셔서. 집사님 우리하고 MOU 맺읍시다. 우리 대형 우리 외국인 다문화 센터하고 집사님 병원 우리 MOU 하나 맺읍시다. 그리고 딱 하나 딱 서류해가지고 사진 하나 딱 찍고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질병, 부상, 사망 친구들 혹시 우리 산재당하는 친구들 들어 있습니까? 부상, 산재당하는 친구들. 그럼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 사업주들이 산재 신청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산재당하면 감독관 노동청에서 감독 나와 그러면 아니 그날 다 뒤집어 보거든. 그거 안 돼요. 또 그리고 이제 보험 수가 또 올라가요. 나중에 또 이제 그런 가는 또 이제 불이익 이제 블랙리스트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산재 신청 안 하고 주로 뭐 하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공상하려고 그래요. 공상은 이제 불법적으로 사실 그건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에 준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야, 니가 산재 신청하지 말고 치료비 내가 다 대줄게. 야, 그리고 한 달에 산재 들어가면 자기들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그럼요. 그 산재 들어가면 이제 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요양급여도 나오죠. 휴업급여도 나오죠. 또 이제 산재 보상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런 근데 이제 부상이 경미할 때, 그럴 때 내가 볼 때 산 공상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나. 그렇게 사업주한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구 관련 고충. 기구 관련 고충. 요건 요즘 친구들이 잘 하더라고요. 아까 봤던 어떤 거야? 지금 보자. EPS에서 친구들이 잘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나라 돌아갈 때 뭐 받아야 돼요? 퇴직금도 받아야 돼. 퇴직금도 받는데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은 자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은 사업주가 영세 사업주거든.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보셔서 알지만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 이하의 약간 영세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매달마다 임금의 8%를 삼성화재에다 적립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 8%가 매달 적립된 그걸 갖다가 퇴직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병행, 이게 참 우리나라도 이게 참 그래요. 한 코로나 전에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업장을 변경할 때는 바로 삼성화재에서 퇴직금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어. 지금은 자기 나라 돌아갈 때 다 받게 돼 있어요. 공항에서. 너무 어렵게 해놨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노동청 앞에 가서 으쌰으쌰 좀 했어요.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좀 확인해 주셔야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야 너 삼성화재 그거 다 신청했어 퇴직금 집사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잔여액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 계산할 때는 근로기간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를 계산해요? 마지막 세 달의 임금 거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예, 아마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해. 근데 이 사업주들 중에 또 이게 참 이 뺀질한 사람들은 마지막 세 달 딱 되면 일 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을 그냥 죽자고 일 시키는 건 마지막 세 달 딱 되면 그냥 200만 원 밑으로 뚝 떨어뜨리는 사람들 사업주들도 내 봤어요. 아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럼 퇴직금이 확 줄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삼성화재에 그 적립된 금액에서 만약 퇴직금이 자기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삼성화재에 800만 원 적립돼 있다. 그럼 사업주한테 또 200만 원을 이제 청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출국 만기 보험. 아까 출국 만기 보험 이게 이제 내나 퇴직금이고요. 출국 만기 보험 이게 퇴직금입니다. 삼성화재에서 하는 거. 또 하나는 귀국 비용 보험이 있어요. 비행기 값.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자기가 귀국할 때 비행기 값을 이거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나라 이거 귀국 비용 보험을 적립해 놓는 친구가 있고 어떤지 안 해 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고 또 상해 보험도 또 있어요. 상해 보험. 요것도 나라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어느 소통 문제는 일상생활 회화하고 우리 한국어 교실에서는 주로 뭘 공부합니까? 집사님. 교재를 뭘 가지고 합니까? 사통하신다고요? 사통 교재를? 그렇구나. 우리 대형 여기 교회 한국어 교실이 사통 기관은 아니잖아요. 기관은 아니지만 사통에서 사용하는 그 교재를 사용한다. 그것도 좋네요. 그렇구나. 나는 그 생각은 못했네.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지들이 주로 세종 한국어 이렇게 사용해요. 토픽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요. 그 일상생활 회화 사통 프로그램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 행정 신고 업무 지원이 있는데 혹시 우리 그 오는 외국인 친구들 지원 비자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원? 지원 있던가요? 아, 한 명 있습니까? 그 친구 지원 비자인데 뭐 때문에 지원 비자 받았다 그럽니까? 아, 시크 견대 난민 비자를 받았구나. 아, 시크 사실 이제 그 지원 비자는
정식 명칭이 이제 임시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줘봐도 3개월밖에 안 줘요. 옛날에 한 6개월 드는데 3개월 계속 연장시켜야 돼요. 6개월까지 줍디까? 너무 다행이네요. 6개월은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출입국에서. 예. 지금 저도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인데 지금 뭐 3개월 줘야 기껏해요. 근데 그것도 정빙서류가 확실히 들어가줘야 돼요. 정빙서류가. 예,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저 파키스탄, 특별히 파키스탄, 저 인도 저쪽에서 어쨌든 한국에 있으려고 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파키스탄 친구들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세례증 적어주세요.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부목사가 목사님 여기 그 이란 친구가 있는데 이란 친구가 뭐 우리 교회 왔다고 그 세가족부 다 다니는데 세가족부 수료증 달라 그래요. 주지 마라 그거. 그거 가지고 출입국에 가져가서 이제 난민 인정 받으려 그런다. 난민 신청 서류. 그 종교적 난민. 그죠? 종교적 난민. 그 이슬람 친구들 저 아까 시크 뭐 이런 주로 인도 파키스탄 이 친구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좀 스크린을 잘 해야 된다. 모르면 뭐 당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지혜롭게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원 비자. 그러나 지원 비자 받을 수 있는 경우에서 체불이 너무 많이 됐다. 체불 막 임금이 1,000만 원 못 받아서 퇴직금 합쳐서. 그런데 지금 4년 10개월 끝났어. 그럼 그 친구는 그 받을 때까지 민사소송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민사소송 빨리 넣어줘야 돼요. 그럼 민사소송 들어가서 지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가져가면 법무부에 가져가면 그럼 너 지금 임금 체불 1,000만 원 못 받았으니까 너 받을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임시 비자를 주는 거예요. 3개월씩. 그럼 계속 민사소송 재판 진행되면 어떤 친구들은 뭐 2년, 3년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있는 경우가 있죠. 이해되시죠? 또 산재당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뭐 손이 다 잘려버렸어. 그리고 이제 뭐 이래 됐는데 이 치료받아야 돼. 이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지금 내가 이제 한 5년째 있거든. 지금 계속 지원 비자로 계속.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상담가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한국어 학습을 우리가 지원하고요. 네,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을 모두가 가장 원합니다. 네,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래도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건전한 친구들입니다. 또 사고도 건전합니다. 안 그런 친구들은 책에 막 계속 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술 먹고 뭐 게임 뭐 이거 카드 놀이 하가지고 막 날리고 뭐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더구나 마약까지 부산에서도 저기 해서 그냥 잡혀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거 하십시오. 요 이제 여러 국가 있다니까 그 친구들이 뭐 축구 대회를 한다.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하가 또 친구들 데려오면 확 데려옵니다. 저희도 1년에 두 차례씩 8개 국가 친선 축구 대회를 하거든요. 예, 재밌어요. 친구들 다 앉혀놓고 저희서 하는 줄 아니까 다 기도하고 어쨌든 그럴 때 한번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또 자기 나라 말로 된 전도지들 뭐 가보면 다 버려놨지 어쨌든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시고요. 근데 스리는 이제 국가별로 어느 운동을 좋아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은 이제 축구, 배구. 스리랑카 친구들은 축구, 배구 할까요, 안 할까요? 스리랑카 친구들이 좋아하는 구기 종목은 뭘까요? 크리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친구들은 크리켓만 하려 그럽니다. 주구장창. 그래서 좀 달라 이런 것도. 비자 변경 문제, 문제와 갈등, 사업장 애로. 그래서 문화체육 행사 우리 한번 교회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틀림없이 이런 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험을 전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장 애로, 사업장이 쉼터. 네, 우리 교회에서 쉼터 운영하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이제 쉼터 제공, 쉼터하게 되면 이제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속이 썩죠.
온만 데 이제 다 밀어내놔가지고 음식물 분리수거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면 우리 기도하고, 뭐 한글 교실 할 때 우리 각 반별로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예예 그건 하시 예. 그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 사는 거 그 친구들이 교회인 줄 알고 옵니다. 예, 교회인 줄 알고 오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해버리시면 괜찮아요. 그 친구들이 뭐 시쳇말로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예수님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조금 그래도 따라온 친구 있으면 이제 어디로 나중에 제가 한 6강 5강 돼서 그 이야기했으면 사랑방 모임 먼저 예배로 데려올라 하지 마시고 사랑 구역 모임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좀 앉아서 여러분 다과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그 친구들이 한국 집에 한번 와보면 그렇게 또 가슴 벅차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데려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합니다.